19억대 낙찰계를 부도내고 달아난 이른바 개주가 공소시효 25일을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전통시장의 영세 상인들은 지난 7년 동안 고통을 겪어왔습니다. 주우진 기자입니다. 경남 고성군의 한 전통시장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67살 김모 씨. 10년 전쯤 전통시장에서 이웃처럼 지내던 58살 손모 씨의 소개로 낙찰계에 들었습니다. 13개월 뒤에 3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매일 2만 6천 원을 냈습니다. 아무것도 아니고, 넌 홀랑 다지는 등. 그런데 손 씨는 웃돈을 내면 더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며 김 씨를 부추겼습니다. 결국 김 씨는 친척들과 자녀에게서 빌린 돈까지 6억이 넘게 손 씨에게 맡겼습니다. 하지만 지난 2007년 5월, 믿었던 손 씨가 사라졌습니다. 그때 내 쓰러졌다요. 이제 뭔 살겠다 생각이 들었지. 언니 조카가 지금 전화 와서 지금 빨발발 하여 지금. 김 씨와 같은 피해자는 33명, 피해 금액은 19억 원에 달했습니다. 개주 손 씨는 결국 공소시효 만료를 25일 남겨두고 어제 경기도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통신수사, 그다음에 병원, 그다음에 가족관계 이 모든 것을 총 수사 기법을 동원해서 근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. 김 씨는 무려 7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전국을 돌며 숨어 살았습니다. 하우스에 가서 가장 친구. 경찰은 개주 손 씨를 상대로 빼돌린 돈의 사용처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손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피해자 추가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KNN 주우진입니다.